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 시장 속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좀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뭐 시장 자체도 그렇고 좀 단기에 좀 급락한 측면이 있다 보니 추후 반등 시점에서는 급락한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회복 여지가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지난 1분기 실적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 약 1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2010년 회계제도 변경 이후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좀 SUV 중심의 이런 판매 믹스 개선과 더불어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이 환율 효과에 따라서 이익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또 그리고 주요 시장에서 재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은 이 차량 판매 시 인센티브를 축소시키는 점 등이 좀 부각되면서 좀 이익률이 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등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부족 등에 따른 이 주요 차종의 판매 감소 등은 좀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 2분기부터 이 코로나 관련 영향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향후 부품 공급선의 다변화, 또 가용 재고 및 물류 효율성 극대화로 좀 대응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런 판매 대수 호조세와 더불어서 특히 이 전용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만큼 현대기아차 그룹사 및 이 관련 부품사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현대 기아차가 이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2025년 전에 완성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 대응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사여야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특히 전기차와 SUV향 이 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들 위주로 좁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최근 원달러 환율에 따른 환율 효과라든가 해외 공장 생산 회복 및 확대 등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시장 하락 속에서 단연 좀 눈에 띄고 있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매수세도 10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는 점 등도 이제 긍정적인 수급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실적 개선세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으로 좀 포인트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점차 완화될수록 생산 대수 증대에 따른 이익 증가도 덩달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아 같은 경우 올해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일각에서는 올해 영업이익 약 6조 5천억 원대까지 기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기록한 4조 8,70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기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만두,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시장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라든가 이 고객사들의 출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로서는 상당히 좀 선방한 실적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우리 부품업체들의 주 고객사가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인데 이 현대기아차의 출고 감소세에 따라서 부품업체들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해서 만두 같은 경우에 현기차를 주 고객사로 삼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고객사들과의 거래 관계가 있다라는 점, 또 이런 테슬라의 뭐 중국과 미국 증설에 따른 기대감, 또 GM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 역시도 좀 탄력적인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다변화된 고객사 기반으로 성장세가 좀 지속될 전망이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만두의 리스크로 꼽혀지는 것이 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과 중국 봉쇄 관련 리스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장기간 또 지속되긴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점과 또 원재료 관련 가격 상승 역시도 최근 피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일각의 의견 등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오히려 만두의 주가에 선반영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보신다면 현재 시점은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해보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되는 기아, 그리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